천만 관객을 눈앞에 두고 있는 영화 서울의 봄. 심지어 영화를 보면서 자신의 심박수가 어디까지 올랐는지 공유하는 심박수 챌린지가 유행할 정도. 그만큼 영화는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오늘은 서울의 봄에 숨겨진 비하인드들이나 짤막한 NG 장면까지 준비해봤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먼저 전두광역의 배우 황정민 비하인드입니다. 실패하면 반역, 성공하면 혁명 아닙니까? 전두광은 영화에서 보안사령관이자 12.6의 수사 책임자로 합동수사본부장을 겸직하게 되죠. 개헌법에 따라 합동수사본부장은 여기 계신 전두광 보안사령관이 맡을 예정입니다. 모든 정보를 손에 넣게 된 전두광, 이후 군내 사조직을 동원하여 1979년 12월 12일 군사 반란을 일으킵니다. 특히 황정민은 서울의 봄 주인공 전두광을 맡아 영화를 본 관객들의 개빡침을 유발할 정도로 엄청난 열연을 펼쳤는데요. 전두광을 연기한 황정민 배우 또한 처음에는 이 역할이 배우의 연기 욕심을 자극하는 캐릭터이기도 했다고 말하면서도 하지만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지 고민했다며 부담감이 많이 컸다고 이야기했죠. 아이고 어렵다. 12.12 장본인 전두광이라는 인물이고요. 첫 경기를 나가기 전에 이제 그 긴장된 순간순간에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하고 대처를 하고 그런 기본적인 것들이 저한테는 되게 중요하게 다가왔기 때문에 고민을 조금 많이 했고 많은 자료들 찾아보고. 하지만 이런 부담감 속에서도 미친 연기를 보여준 황정민 배우. 김성수 감독 또한 카메라 앞에만 서면 달라지는 황정민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았죠. 그렇다면 황정민 배우의 NG 장면부터 비하인드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이따가 죄송합니다. 되게 꾸밈이 없고 되게 솔직한 사람이잖아요. 카메라 앞으로 나갈 때는 갑자기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뀌고 영화를 대하는 태도와 열정과 에너지가 너무 좋으셔서 한 번만 더. 네. 옆에서 많이 보죠. 별 4개짜리들만 이 색깔을 입는데 이렇게 비슷한 색깔을 맞춘 거예요. 군복을 딱 입은 순간 무섭다. 완전히 새로운 전두광으로 변한 모습을 보여준 것 같아요. 특히 관객들을 소름 끼치게 만들었던 화장실 장면. 이 장면에는 여러 비하인드들이 있는데요. 실제 전두환은 서울 서대문구 자택에 거주할 당시 화장실에 쓰러진 채 발견됐고 의료진이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이미 숨진 상태였다고 합니다. 즉 화장실에서 생을 마감한 전두환. 전두환과 이런 관련이 있기 때문인지 화장실은 영화에서 꽤 자주 등장하죠. 특히 마지막 화장실 장면은 전두광의 탐욕을 보여주며 악마같이 웃던 황정민의 연기가 압권인데요. 이 장면은 사실 대본에는 웃는다라는 지문 하나뿐이었다고 하죠. 진짜 그야말로 황두광. 황정민 배우도 한 인터뷰에서 가장 어려웠던 장면으로 화장실 장면을 꼽을 정도였고 심지어 마지막 화장실 장면을 연기할 때 김성수 감독과 황정민 배우 서로 충돌이 있었다고 이야기했죠. 이 장면을 위해 촬영을 3시간 동안 접었고 황정민과 앉아 단둘이 이야기한 후 촬영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화장실 씬이 저한테 큰 난관이었었어요. 왜냐면 그냥 큰 지문, 그 씬의 지문만 있고 뭐 그 웃는다 해서 지문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씬을 참 감독님하고 많은 얘기를 나누면서 힘들게 해낸 것 같은데 그 교활하다라는 감정과 그 모든 수많은 감정이 다 응축되어 있는 그 탐욕이라는 그 탐욕이 그 인물의 그 웃음으로 다 보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연기를 했었습니다. 다음은 정상호 참모총장을 연기한 이성민 배우 비하인드입니다. 뭘 결정하려면 전장군한테 결재 받고 그래야 됩니까? 육군 참모총장이자 계엄 사령관 정상호. 새를 규합하는 전두광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이태신을 수경사령관으로 임명하며 그를 견제하려 하죠. 내가 정치를 맡길 거면 이 장군 당신한테 왜 맡기겠어? 원래 이 장면은 나지막하게 설득하는 톤으로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었는데 이성민 배우가 포효를 하며 정우성을 불러세웠고 그의 포효하는 연기를 보고 감독 또한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이거 포효를 할 줄 몰랐어. 근데도 되게 자연스럽고 하고 범죄로 주시는 저쪽 주지. 가만히 퇴치라고 빵빵빵빵. 특별하다는 느낌 받았어. 역시 상황과 장면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있어야 이런 식으로 대본을 바꾸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다음은 이태신 역의 배우 정우성 비하인드입니다. 오늘 밤 승부처는 누가 먼저 서울로 전투병력을 진입시키는가에 달려있다. 정우성이 연기한 수도경비사령관 이태신은 나라와 국민을 지킨다는 군의 사명에 충실한 캐릭터죠. 군으로서의 헌금을 지키고자 하는 신념이 강한 인물이에요. 보안사령들한테 공격받았습니다. 방어라는 게 수세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내 부대 장병들 대할 때 마음 자세, 정당한 리더십에 당당함. 대한민국 육군은 다 같은 편입니다. 사실 이태신은 영화적으로 각색이 많이 된 인물인데요.
장태환 사령관이 모티브가 된 것은 맞지만 중행주 대교를 건너 서울로 진입하려는 이공수 부대 탱크들을 맨몸으로 돌려세우는 장면, 그리고 마지막 경복궁합 대치 장면이나 홀로 바리케이트를 넘어가는 씬은 허구였죠. 장태환 사령관이 직접 쓴 수기에 따르면 면병장에서 출동 준비를 마쳤으나 자신에 대한 사살 명령이 내려지는 등 대세가 기울어 끝내 출동하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이태신 장군은 각색된 부분도 많았고, 때문에 극중 이름도 전두강이나 노태건이 마지막 한 글자만 바뀐 것에 비해 장태환이라는 이름과 많이 다르게 된 것이죠. 제가 좀 그 변형시킨 인물들이었기 때문에 인물들의 이름을 바꾸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고, 특히 이제 이태신 같은 경우는 더 이름을 많이 바꿨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영화에서 이태신을 보며 감독이 영화에서 보여주고 싶은 것을 이 이태신이라는 인물 속에 담았다고 생각했는데요. 특히 영화의 하이라이트인 부분이죠. 이태신이 몇 안 되는 부대원과 탱크를 이끌고 경복궁 인근에 반란군 본부로 진격하는 장면에서는 잠깐이나마 전두강을 움찔하게 만드는데요. 그 길에서 카메라는 광화문 광장에 이순신 장군의 동상을 비춥니다. 이 장면에서 아마 이태신의 상황을 12척의 배로 명랑해전에 나섰던 이순신 장군에 비유하고 싶었던 것 같고요. 특히 이태신이 지든이기 든 원칙대로 싸우겠습니다. 반란군의 나라가 넘어갔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라는 대사를 봐도 이태신의 캐릭터를 잘 알 수 있죠. 물론 경복궁합 대치 장면은 실제 역사에 없는 만들어진 장면이었으나 감독은 여러 대사나 장면을 통해 이순신 장군을 이태신과 오버랩하고 싶어 했고, 아마 이태신이라는 이름도 장태환과 이순신의 이름을 합쳐 만들어 감독의 의도를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각색이 많이 된 인물이라는 이유 때문인지 정우성 배우도 연기가 굉장히 힘들었다고 하는데요. 한 인터뷰에서는 이태신 장군을 연기하며 영화적으로 창작이 많이 된 인물이라는 감독의 말에 어떻게 연기를 해야 할지 많이 고민했다고 언급할 정도였죠. 그리고 또 이제 감독님 역시도 서울에 보면서는 아마 이태신이라는 인물이 가장 그 실제 사건에서 먼 어떤 가공된 인물이 아닐까 생각한다 말씀해 주셔서, 이태신이라는 인물은 어떤 인물이 돼야 할까 하면서 이렇게 찾아가는 어떤 작업의 연속이었어요. 그렇다면 이태신 장군을 연기한 정우성 배우 비하인드 함께 보시죠. 벙커를 포기하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맞을 것 같아요. 벙커 버리고 와가지고. 예전은 사장님, 제가 무릎 꿇고 부탁드립니다. 제 말씀을 꼭 좀 들어보셔야 합니다. 전화로 계속 도와달라고, 부대 좀 빌려달라고. 힘들죠. 사령관이 부대는 대한민국 육군 아닙니까? 그렇다면 나머지 분장이나 이름 등 여러 남은 비하인드 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전두강이란 이름은 어떻게 결정되었을까요? 전두강의 경우는 제작진 투표 결과로 전두강으로 바꾸었다고 합니다. 대머리가 빛나서 전두강이냐 하시겠지만 네, 진짜입니다. 설정상으로도 빛강을 쓴다고 하네요. 또 아까 말씀드렸듯 이태신처럼 각색을 많이 한 인물일 경우에는 이름을 크게 바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두강의 대머리 특수 분장을 하기 위해 길면 4시간, 짧으면 3시간 반이 걸렸다고 하죠. 촬영을 7시에 하면 새벽 3시에는 일어나야 했기에 그 부분이 굉장히 힘들었다고 하는데요. 특수 분장을 담당한 황호균 대표는 전두강의 분장에 대해 김성수 감독님은 서울의 봄이 다큐멘터리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 인물을 닮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다며, 관객들이 영화에 몰입하는 것을 깨지 않고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것이 가장 잘한 특수분장이다. 즉 완전히 닮게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특징을 넣어서 느낌만 날 수 있게 하는 것이 목표였다고 전했는데요. 근데 전두강은 완전히 재현했던... 오늘 서울의 봄 비하인드는 여기까지고요. 저의 서울의 봄 영화 리뷰나 다른 숨겨진 비하인드가 궁금하시다면 아래 고정 댓글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남은 배우들의 실제 촬영 현장 보면서 마치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매드무비였습니다. 잠시나마 즐거운 시간 되셨으면 좋겠네요. 열차가 앞만 보고 달리는데 여기 뛰어내릴 사람 있습니까? 이래 같이 판을 짠 노태거 소장이죠. 대통령 제가만 얻으면 절차상 문제없습니다. 당장 오고 뛰어오라고! 여기까지 왔으면 많이 왔어. 굉장히 다양하게 연기를 하고 굉장히 자연스럽게 속을 알 수 없는 능구렁이 같은 그 표현을 되게 잘해준 것 같아. 시간을 끌면 어떡합니까? 초동 대처가 가장 중요한데! 국가 전복을 시도한 개 잡놈 쓰레기들입니다! 절대 놓지 마십시오. 신념과 자기가 가야 될 것을 똑바로 한 길로 가는 그런 인물. 그분들 때문에 나라가 뒤집어지면 이건 우리 군의 수치고 치욕입니다. 표정이 너무 좋아.